윤석열 정부 숱한 장애 집회를 기어이 방해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제1야당의 독선적 모습에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민심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점 내면 대장동 1회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의 혐의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이재명 수호를 위한 장애 집회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 대표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윤석열 정부 규탄 장애 집회를 기어이 강행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제1야당의 독선적 모습에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민심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닫은 채 국민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날 투쟁은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과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것이 장애 집회의 저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인원동원령을 내려 민주당 지지층만을 결집시킨 채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말라면서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다라며 또다시 이재명식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앞서 검찰 소환 조사가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연이어 내뱉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대표가 시장과 도지사 시절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가담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검찰 소환이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을 위반하면 수사와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알려진 여러 정황과 증언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 대표의 범죄 연루는 설명하고도 남을 상황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범죄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이재명을 짓밟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민생을 짓밟지 말라라는 말도 가당치 않습니다.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피폐하게 되었는데도 방관, 방조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이점 내면 대장동 1회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의 혐의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이재명 수호를 위한 장애 집회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 대표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대 야당이 이재명 개인 한 명을 위해 장애 투쟁에 돌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유하신 책무와 책임을 거스르는 행태이자 실익도 없는 구태라는 사실을 민주당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거대 야당의 이런 구태적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각성하고 진정한 민생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